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과 합병되면서 없어지기 전까지 조선군은 단 한 번도 외세에 맞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전투를 벌여본 적이 없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군이 외세에 맞서가지고 딱 한 번 대규모 전투를 치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한양이죠. 그것도 왕궁인 경복궁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바로 경복궁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말인 1894년 탐관오리들의 학정에 못 이겨서 전라도에서 동학민군이 대대적으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관군은 동학군한테 연전연패했고 그래서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동학민군 진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군이 동학민군 진압을 위해서 조선에 입성하게 되죠. 자, 근데 우리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885년 조선의 개화파 쿠데타인 갑신정변의 뒤처리를 청나라랑 일본이 논의하던 중에 청나라랑 일본이 동시에 군대를 철수시키고 만약에 조선에 출병한 일이 있으면 양쪽 다 출동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텐진조약이에요. 그래서 청나라군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진입을 했을 때 당연히 일본도 자동으로 개입을 하게 되었죠. 동학농민군은 여기에 호들짝 놀라버립니다. 동학농민군은 탐관오리의 학정에 못 이겨가지고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키긴 했지만 이게 외세의 조선 침략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급하게 관군이랑 전주화약, 즉 우리 화해했어 그만 싸우자 하고 나서 자진해산해버립니다. 근데 청나라군이나 일본이나 조선에서 쉽게 철수할 생각이 없었어요. 청나라는 조선의 속국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일본의 영향력안에 놓기 위해서 철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조선 정부도 야 니네 이제 동학농민군 다 해산했으니까 나가줄래 해도 얘네들이 안 나가. 오히려 서로 병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다급한 건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이었어요. 왜냐면은 당시 청나라는 조선의 후견국이었잖아. 그래서 명분도 있고 또 병력도 대규모인데다가 조선 정부의 지지도 받고 있었죠. 근데 일본은 명분도 없고 병력도 소수인데다가 물론 훈련이 잘 돼 있고 장비도 최신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막 선발대가 도착한 정도라 가지고 청나라군한테 싸워가지고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이걸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청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조선 정부를 갖다가 일본 편으로 만들어야 만 일본군이 물자도 지급받을 수 있고 또 지원도 얻어내가지고 조선군이랑 같이 청나라군이랑 싸울 수 있으니까 조선을 일본의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죠. 근데 아무리 조선이 망해가는 왕조였다고 해도 멀쩡히 후견국인 청나라가 있었고 거기다가 일본은 아직도 변방의 오랑캐 취급을 받고 있던 나라인데 일본한테 협력을 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무력을 쓰기로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선군이랑 직접적인 교전을 벌였다가는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무력 시위를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해요. 방화문 앞에서 일본군이 행진한 척 하다가 실수로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하고 나서 하늘에다 총을 빠바방 쏴댄 거죠. 그리고 은근슬쩍 조선 정부 한테 일본 편을 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고 조선은 일본의 요구를 쿨하게 씹어버립니다. 결국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군은 뒷감당 따윈 제쳐두고 일단 저지르기로 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경복궁으로 간다. 1894년 6월 21일 새벽 일본군이 야음을 틈타가지고 한개 대대 병력을 동원해서 경복궁을 물샐틈 없이 포위합니다. 고종을 사로잡기 위함이었죠. 포위를 완성한 일본군은 궁벽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립니다. 그리고 궁 안으로 쏟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앞불싸 궁벽이 멀쩡하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일본군은 최대한 조용하게 경복궁을 접수하려고 폭약량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폭탄을 만든 거였어요. 아니 근데 폭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시끄럽게 전투를 하겠다는 건데 조용히 하기 위해서 폭약량을 줄이겠다니 정말 뇌 없는 판단이었죠. 작전은 시작부터 꼬여버립니다. 당연히 폭발 소리에 놀라가지고 궁에 있던 조선의 호위병력들이 우르르 뛰쳐나와가지고 일본군한테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조선군은 당시 경복궁 앞에서 며칠 전에 일본군이 깽판 한번 부리고 갔잖아. 그래서 잔뜩 긴장한 상황이라가지고 궁에 있는 호위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비록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하긴 했는데 다음날 아침까지도 이 광화문 방어선조차 뚫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사상자만 내고. 게다가 일본군은 최대한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야포나 기관총을 다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단발식 소총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궁 안에서 뛰쳐나온 조선군의 호위병력들은 연발식 레버액션 소총, 굉장히 흉악한 성능의 총기들로 무장하고 있었죠. 과연 화력 덕후 조선군 답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화력이 찍어놀려져가지고 도저히 진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이런 와중에 아침이 밝아버리고 한양 근교에 있는 모든 조선군들이 일제히 경복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화력 덕후답게 뭐 게틀링 기관총, 대포 이런 것들을 우르르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졸지에 양각이 잡혀가지고 싸그리 다 전멸될 위기에 처해버렸어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일본군 지휘관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떻게든 담을 타고 넘어가지고 고종의 거처 쪽으로 뛰어가면서 덴노이가 반자이를 외쳐댄 거죠. 조선군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덴노이가 반자이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 우리 지금 뒤가 돌파당한 거 아니야? 우리 그럼 지금 포위당한 건데? 그래서 조선군이 동요하던 사이에 일본군이 대대적인 반자이 돌격으로 궁벽 한쪽을 뚫어가지고 간신히 돌파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일본도 뽑아들고 고종 거처까지 다이렉트로 달려가가지고 고종의 모가지에다가 일본 돌을 들이맨 다음에 항복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고종은 전투중지 명령을 내렸고 전면위기에 빠진 일본군은 간신히 살아서 임무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딱 1시간만 버텼으면은 거기 있는 일본군 한 개대대는 전부 다 시체가 되었겠지만 야속하게도 역사의 시계바늘은 돌아가고 말았죠. 여담으로 전투가 끝나고 조선군을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조선군의 병력 규모랑 엄청난 화력을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병력이랑 화력들을 가지고도 한춤밖에 안 되는 일본군을 쓸어버리는데 실패한 조선군은 결국 땅을 치고 통곡했어야 됐죠. 이후 조선은 청일전쟁을 맞이했으며 안타깝게도 나라의 운명은 이렇게 저물어갔습니다.